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1940년에 조선동화가 강제 폐간됐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로 불릴만 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뭐 폐간된 건 맞으니까 싶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 폐간되기 전에 이 네.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씨가 그 일본 총독부와 어떤 협상을 했던 대목이 아. 문서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오.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몰랐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영 기자입니다. 정철훈입니다. 선배, 네. 새해가 밝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연말에 뭐 하셨나요? 연말에 네. 집에 있었습니다. 이불 아, 밖은 위험하니까요. 네. 애기들이랑 노셨나요? 네. 네. 박 기자는 연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저는 사실 길게 휴가를 냈습니다. 2020년 말에 선배 혹시 아실까요? 네, 네. 그래서 김예리 기자가 걱정을 네. 네. 했었는데, 근데 제가 네. 그때 이제 고향에 가서 이빨을 세 개를 뽑고 왔어요. 세 개나? 네. 너무 네. 무서웠어요. 사랑니 뽑아보셨어요? 예, 그 사랑이 뽑아봤습니다. 밑에 예. 매복되어 있는 거 찢어가지고 이렇게 두드러 깬 다음에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뺐는데, 그한 시간을 넘게 걸려서 뺐는데, 그 저희 그 고향에 계신 그 의사 선생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이거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어요. 왜요? 제 약간 엄살이 좀 심해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떨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도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에는 치아를 다 뽑았으니까, 이제 오물오물도 더 열심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사랑이 없는 한 해를 네.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다들 저기 네. 치아 관리 맞아, 잘하시고요. 잘하셔야 돼요, 진짜. 올해 이제 2021년 첫 번째 우물우물 녹화인데, 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올해는 좀 카페에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페가 없으니까 저도요. 갈 데가 너무 없습니다. 불편해요. 네. 이게 취재원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만나서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으니까. 만나야 진짜 작은 기사라도 하나 네. 나오는데. 지금 만날 수 있는 데가 프레스센터 지하에 저기 십전대보탕 거기밖에 없어요. 아, 거기 안 그래서 가봤어요. 그 어르신들이 많이 네. 오시는데. 아무튼, 예. 박 기자는 뭐 작은 뭐 네. 소망이 있으시다면. 아, 올해 소망이요? 올해 저도 뭐 작은 소망? 큰 소망인가? 코로나19 없어지는 거는 너무 큰 소망인가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좀 벗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론계도 좀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네. 예, 뭐,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은, 2021년에 우리가 좀꼭 네. 한번 봤으면 좋겠다 네. 싶은 영화가 영화,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작년이 조선동화 100년, 창간 네. 100년을 맞는 해였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작년 12월 31일에 개봉한 영화가 네. 있습니다. 족벌 두 신문 이야기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게 이제 뉴스타파, 이제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에서 연출 제작한 영화고요. 네. 네. 이게 뭐 예전에 공범자들이라고, 네, 저 그거 엄청 많이 봤어요. 예, 그거랑 뭐 네. 자백 뭐 이런 네. 다큐멘터리 영화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뉴스타파가 이제 또한번그 영화를 내놨습니다. 이제 조선동화 100년을 맞아서 이 조선동화가 어떻게 권력에 기생해왔고 또 어떻게 스스로 권력이 됐는지 그 100년을 좀 추적한 영화인데, 지난주에 이제 언론 시사회가 있어서 네. 네. 가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아, 네. 러닝타임이 좀 길어요. 네, 3시간 넘죠. 한 2시간 40분 정도?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반지의 제왕 보고 오는 느낌으로 네. 갔다 오시면 되는데,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이제 조선동화 쪽 기사를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제 뭐 아는 내용들이 많긴 많았죠. 했는데, 네. 그래도 좀 되게 재밌고 좀 신선했던 부분들이 많았고요. 네. 제가 그 아는 제작에 참여한 분이 계시는데, 그 자료 조사하고 자료 수집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애를 먹었다고 그쵸. 들었습니다. 예, 거의 뭐 1년 가까이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영화관이 또 지금 영화관에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IPTV를 통해서 쉽게 뭐 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시간을 투자하셔도 네, 아깝지 않을 그런 영화입니다. 네.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 이제 또 조선과 동화의 역사에서 나오는데 네. 좀 재밌었던 대목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네. 어떤 대목이에요? 이거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네. 이게 우리가 조선동화 하면 민족지라고 네. 흔히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1940년에 네. 이제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네. 조선동화가 폐간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가지고 네.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1940년에 조선동화가 강제 폐간됐다. 이건 이제 어떤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민족지로 불릴만 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뭐 폐간된 건 맞으니까 싶었는데 네. 영화를 보니까 네. 이 폐간되기 전에 네. 이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 씨가 그 일본 총독부와 어떤 협상을 했던 대목이 문서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몰랐어요. 네. 이때 보면 이 방응모 씨가 정말 협상의 달인이다. 진정한 사업가다라는 걸 느낀 게 네. 폐간을 먼저 제안을 하니까 총독부 쪽에서 네. 방응모 씨도 역제안을 합니다. 딜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네. 조건이 뭐냐? 네. 동아일보도 함께 폐간해야 된다. 오. 나만 죽을 수는 없다. 네. 경쟁지니까. 네. 세다. 네. 네. 그리고 폐간 당일까지 협의를 극비로 해야 한다. 오. 그리고 건물을 포함해서 100만 원을 달라. 100만 현금 달라는 거. 큰 돈이었겠죠? 그때? 제가 그 영화에 나온 바에 따르면 네. 그 당시에 그 전투기 있잖아요. 네. 전투기가 한 5만 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큰 돈이겠네요. 네. 거의 뭐 네. 전투기 20대 정도. 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달라는 거죠. 이 딜을 쳤고 네. 그래서 실제로 70인가 80인가를 받았다고 해요. 조선이. 네. 100을 다 받진 못했고. 동아일보. 그리고 동아도 한 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네. 해요. 그래서 동시에 폐간이 됐는데 네. 이러한 그 저간의 협상 과정이 있었다. 네. 그리고 총독부가 이 당시에 폐간을 결정한 이유는 네. 그 조선동화 말고 그 신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총독부에서 내는 어용신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총독부 입장에서 볼 때 이 조선어로 발행되는 이 세 개의 신문이 네. 논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천황폐하 만세. 네. 그러니까 굳이 논조가 똑같은 걸 세 개를 발행하면 이제 종이가 아깝잖아요. 그 당시엔 종이도 귀하고 전쟁통이니까. 그래서 네. 그냥 하나로 줄이자라고 해서 이제 이유가 너무 단순하네요. 네, 네. 그런 이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조선동화가 네. 너무 이게 이 총독부에 좀 비판적인 보도를 해서 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좀 물자도 똑같으니까. 좀 아끼고 네. 워낙 논조가 같은데 네. 하나만 나와도 되지 않겠냐 네. 싶어서 네. 제안을 했고 그랬더니 동화도 폐간해야 된다 네. 그리고 100만 원 달라 네. 뭐 이러한 딜을 했던 그 진정한 협상의 달인 네. 네. 이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또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영화에서 다뤘는데 2시간 40분 정도가 좀 부족할 정도로 그만큼 이 조선동화 관련된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그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다고 느껴졌고 네. 그 중에 다뤄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 그 어떤 이벤트를 하나 또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번에 미디어오늘이 이제 발굴해서 썼던 그 5년 전 기사입니다. 2016년. 예. 네. 일제 시대 때 그 미디어 비평지가 있었어요. 네? 어차피 논조도 다 똑같았는데요. 이게 이제 네. 1935년 9월 창간됐던 저널리즘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네. 이게 창간호가 네. 폐간호였어요. 창간호를 끝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요. 네. 네. 근데 이 네. 이게 그 언론재단 언론도서관 가서 뒤져보니까 네. 이게 있더라고요.
그 책의 주요한 기획 아이템이 네. 동아대 조선전의 진상 극비판이라는 기획 기사였는데 조선이랑 동아가 진상을 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조선과 동아 간의 어떤 지면 전쟁의 네. 진상을 비판적으로 네. 이제 소개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영화 첫머리에도 나오잖아요. 그 족벌 신문 두 이야기. 아, 그 아, 저널리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저널리즘에 네. 대해서는 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영화에 조선이랑 동아랑 싸우는 거. 네, 네 그렇죠. 조선과 동아가 싸우는 민족지 논쟁 네, 하는 부분이 네. 초반에 나오는데 네. 이 책을 보면 좀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네. 이 당시에 네. 조선일보가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를 비판을 네. 하는 거예요. 네. 당시 이제 보성전문학교라고 네. 이제 오늘날 고려대학교인데 아. 이 보성전문학교와 관련돼서 비판 네. 보도를 해요. 아. 학생 정원 총수가 600명인데 665명을 받기로 했고 네. 결국 28명의 초과생이 나왔다. 이거 가지고 학교 당국의 반성을 촉구한다. 아. 그러면서 보성전문학교 교장이었던 네. 김성수의 사퇴를 그러니까요. 요구합니다. 동아일보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성전문학교 교우회가 네. 또 조선일보를 비판을 했고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교우회는 김성수의 병정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 네. 보성전문학교 교우회에서는 네. 조선일보가 김성수 씨에게 광고를 강요했다며 방응모 사장은 공갈 미수죄로 고발할 것을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이거를 이제 이 저널리즘이라는 책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써요. 네. 근데 보면 네. 아 뭐라 비판했는지. 이 조선일보가 네. 건물을 4억으로 올려요. 4억으로 올리는데 제가 알기로 동아일보보다 1층 더 높게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질 수 없다. 네. 네. 이 조선일보 방응모 네. 씨가 또 동아일보 지국장 출신이에요. 신문지국장 출신.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신문지국장을 할 때 동아일보 본사로부터 좀 서름이 있으셨나 봐요. 지금처럼 이 신문사 본사와 네. 지국 간의 이 갈등관계가 네. 일제시대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금강을 발견해서 완전 떼부자가 된 다음에 아 그랬구나. 이 조선일보를 인수하면서 네. 이 동아일보를 뭔가 이렇게 눌러버리겠다 이런 좀 야심이 있으셨던 네, 게 아닌가 그러네요.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도 더 높게 올리고 동아일보 4억보다 한층 더. 예, 네. 그러면서 4억 신축과 관련된 축하 광고를 요구한 거예요. 김성수 씨한테, 동아일보 김성수한테 어떻게 네. 했느냐. 네. 대단하시다. 이 저널리즘에 네. 따르면 네. 당시 조선일보 주필 서춘 씨가 네. 김성수 씨에게 자동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네. 무려 자동차를 자동차가 있네. 네,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광고를 달라고 했더니 네. 김성수가 10원을 내겠다고 한 거예요. 10원. 네. 작은 큰 돈? 그래서 이 네. 조선일보 주필이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대요. 10원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50원은 기대하고 갔는데 네. 10원 낸다고 해 가지고 네. 그랬더니 이제 김성수 씨가 네. 그럼 뭐 20원 줄게. 네. 다음 뭐 30원 줄게. 네, 네, 네. 더 이상은 못 낸다라고 네. 해서 이 조선일보 주필이 자동차를 타고 온 보람이 없다. 네. 그냥 돌아와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네. 방응모 씨가 네. 김성수에게 공세의 필봉을 향하라. 네. 라고 이제 주문을 했다고 해요. 네. 서춘 씨 주필에게. 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 보성전문학교 문제, 학생을 정원보다 더 많이 뽑았다는 네. 그 문제를 조선일보의 이제 지면에 보도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그런 지면에 나왔구나. 예, 그러면서 네.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찌질하죠. 네, 그래서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네.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뭐 교육계의 부패를 비판을 하면서 조선일보가 정원 더 많이 받는 게 부패구나. 네, 아무튼 뭐 네. 사실 그 당시에 더 큰 문제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이 전문학교의 이 입학 정원 문제를 가지고 네. 이게 지면을 상당 부분 할애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판을 했었고, 네. 동아일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 방우모 씨가 또 굉장한 알부자였는데, 네. 이 임야 대부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동아일보가 기사화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방우모가 당사자인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또 조선일보 쪽에서 발끈했었다고 네. 하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지면전쟁 같은 게 벌어졌던 거죠. 서로의 사주를 건드렸던 거예요. 네. 이게 지금도 이제, 있는 일? 네. 예, 이게 이제 네. 1935년에 네.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이제 저널리즘이 그래서 어떤 평을 하냐. 네. 무가치한 싸움이다. 무가치한 우와. 싸움이라고 이제 평을 했었고. 와, 저널리즘 엄청 앞서간 네. 비평지네요. 그러면서 네. 전라도 신문왕국 네. 동아일보고요. 네. 평안도 신문왕국 조선일보. 아. 그러니까 전라도 신문왕국과 평안도 신문왕국이 이모저모로 전운이 감돌았었다. 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일견 무가치한 싸움이었다라고 아.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양사의 싸움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물음을 던지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현대의 경제적 기강 아래에서는 그들의 자본가적 경쟁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히 예측을 그러니까요.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막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네. 어떤 종합 미디어 그룹이 됐는데 네. 둘 다? 네. 네. 근데 여전히 어떤 사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미디어 그룹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건 네, 아니냐. 네. 그리고 여전히 4대, 5대에 걸쳐서 이제 세습이 되고 있잖아요, 사주가.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당시에 그 조선과 동아의 지면 전쟁이 네.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좀 블랙 코미디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영화에 없어서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 들이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조선 동화 하면 뭐 네. 기사형 광고도 많이 네. 썼다가 걸렸고 네. 그리고 이제 1988년 그 언론 청문회 네. 거기서 방우영 씨가 이제 막 그 뭐랄까요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네. 우리는 친일을 한 적이 맞아요. 없다. 맞아요. 저도 그 봤어요. 네. 약간 울먹거리면서 네. 그런 네. 대목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언론 개혁과 관련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시지 네. 그리고 1970년대 조선 투위와 동아 투위 네. 기자들의 어떤 증언들 뭐,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네. 뭔가 이 두 신문들이 10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내왔는지 네.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네. 하면 꼭 영화를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저도 한 30분 정도 봤는데 나머지를 얼른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언론인을 다루는 뭐 영화들이 좀 많잖아요. 네. 최근에 봤던 영화 있나요? 기자나 PD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기억 남는 영화. 영화? 네. 저는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저도 그거는 봤어요. 네. 네. 그게 좀 기억에 남고 또. 김옥빈 씨가 주인공이었던 소수견이라는 아, 그거를 영화가 제가 못 있어요. 네. 그 진짜 대박인데. 아 그래요? 꼭 그러니까 봐야겠다. 이번 주말에. 기자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네. 허쉬도 있고 네. 개천용도 있고 하는데 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막 오글거리고. 네. 저도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네. 근데 소수견에서 나왔던 그 기자는. 네. 제가 봤던 기자 중에 가장 현실적인 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어. 뭐 스포트라이트도 네, 마찬가지로. 맞아요. 잔잔하고. 네, 네. 더 포스트도. 네, 네 더 포스트도 훌륭한 네, 작품이죠. 네. 그래서 아니면 뭐 드라마 뉴스룸 같은 거는 좀 이게 뭔가 저널리스트 뽕을 맞는 그런 맞아요. 해외 미디어긴 한데. 아 근데 나이트 네. 크롤러는 보셨나요, 정말?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거는 좀 되게 그러니까 험 나와요. 기자가 무슨 돈 벌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나? 네, 그것도 좀 재밌고. 네, 아무튼 좋은 네. 기자를 다루는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네. 이 족벌도 네.
굉장히 좀 좋은 어떤 교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언론계를 아는 데 있어서 예. 꼭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박 기자도 그 남은 분량 다 보셔야 네, 다 보고 예. 저도 그 리뷰 남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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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미디어 오물오물 박사연 기자였습니다. 네, 정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